마음속에 더 박혀요. 그냥 읽는 것은 그냥 지나치지만 성경 이렇게 한자 한자 쓰느라고 보면은 그 의미가 더 깨닫게 돼요.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평안함을 주시는 거지. 이 성경이 필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보통이 아닙니다. 이거는 엄청난 비전도 오고요, 꿈도 오고요, 소망도 오고요. 우리는 각기 다른 이유로 성경 필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게 각자의 처지와 상황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수술을 하고 나와가지고 저를 죽었다고 이제 조문객들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에스겔에 그 피투성이라도 살아남아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자, 아,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거기서 확신이 가고. 약간 그 소극적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표현력도 그렇고, 또 대중 앞에 서는 것도 그렇고, 스피치도 그렇고, 발표력도 상당히 좀 부족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살까? 이제 그런 와중에 이 말씀을 발견하는 순간에, 아, 그렇다.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도전 받고 그때부터 이제 모든 성경을 쓰면서 더불어 연습도 하고 또 이제 성경을 토대로 이제 모든 교회 성도들 앞에서 강의도 할 수가 있게 됐고. 성경 필사자들에게 남는 건 노트뿐이 아닙니다. 말씀의 흔적이 삶 속에 남았습니다. 궁핍한 형제를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어찌 나한테 가할까 보냐. 주라. 그래야 뭐 흔들어 내가 너한테 넘치도록 안겨주시라. 이런 말씀들이 그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성령 말씀. 그래서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 말씀이 그렇게 머리에 스쳐가고 이렇게 안겨지더라고. 그래서는 그 발사랑 전도법을 배워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3년 넘게끔 지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